요 불고기 소스는 실은 만능 소스예요. 이것만 잘 활용해도 우리 요리는 아주 풍부해집니다. 이 불고기 소스로 우리 집만의 김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채썬 오이와 당근, 쇠고기 다진 거, 불고기 소스 이렇게만 있으면 아주 맛있는 김밥이 만들어집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당근과 오이는 각각 소금에 15분간 절여줄게요. 같이 절여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해요. 따로따로 소금에 절여주세요. 너무 얇게 또 너무 짧게 안 하고 그냥 2cm 정도. 당근과 오이를 물에 헹궈서 살짝 짭세요. 당근도 해주시고 이렇게 야채를 절인 후에 볶게 되면 식감이 좋아져요. 마치 당근치처럼. 달궈진 우럭에 기름을 살짝 넣고 야채를 고온에 빠르게 볶아줄게요. 볶아진 야채는 불에 담아서 한김 식혀줄게요. 당근도 역시 빠르게 볶아줄게요. 당근을 볶을 땐 기름을 좀 더 넉넉히 넣어주세요. 당근도 남편 볶듯이 달달 볶아주세요. 아주 잘 볶아준다니까요. 오이 당근 준비 땡! 다음은 소고기 다진 육. 아직 팬을 달구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추는 고기에 필수예요. 불고기 소스를 약 반컵, 5스푼 넣어주세요. 채소 절여진 상태에 따라 가감해주시면 돼요. 4스푼에서 5스푼. 이제 팬에 달구면서 볶아주세요. 불고기 익어가는 냄새 정말 완전 좋아요. 물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드라이해지니까 딱 보이듯이 볶아주세요. 볶아진 고기도 물에 담아주세요. 밥을 4공 길이 넣으세요. 비벼준 다음에 조금 짜다면 밥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비빔면 노래 부르고 싶은 시간. 잘 식었어요. 간을 살짝 볼게요. 딱 맞아요. 적당히 짭조름. 볶음밥으로 김밥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볶음밥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굳거든요. 이건 굳지 않아요. 이제 구워진 김에 말아주기만 하면 끝! 김 위에 밥을 얹어주고 김을 돌돌 말아주세요. 반짝반짝 참기름칠 해주고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렇게 순덩순덩 썰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마트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참깨도 솔솔 뿌려주고 자 먹을 시간 먹으려고 만들죠. 요 오이와 당근이 오독오독 씹히고 불고기와의 조합이 끝장이 끝장. 냠냠냠냠 달콤한 불고기에 아삭한 야채까지 너무 맛있어요. 왜 안 썰어져? 이건 칼 탓이. 쉽고 간단해서 자주 해먹는 우리 집 메뉴예요. 저는 매일 도시락 싸거든요. 딸아이 학교 도시락으로도 전날 채소만 썰어둔다면 10분밖에 안 걸리는 초스피드 김밥이에요. 이 김밥 꼭 한번 해보세요. 질리지도 않고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딸아이는 단무지 김밥보다 이 김밥을 훨씬 더 좋아한답니다. 땅따봉 날려주고 싶은 맛? 자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치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아마 큰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